성령이 이끄는 교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에 우리 베드로가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마에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선포 이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며 가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국이 개화되는 과정 속에서 최신 문물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소개한 곳이 주로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많은 독립지사들이 또 기독교의 영향 가운데서 그 활동을 하였고요. 교육에도 신경 써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낸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광복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도요, 교회는 큰 성장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로 세계 교회도 알려졌지요. 근데 2000년대 전후에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위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췄고 또 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이전처럼 갖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통계나 활동을 보면요, 아직도 교회 내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가 계속 있고, 또 이 사회 곳곳마다 소외된 곳의 복지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교회나 교회 관련 단체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해와 왜곡과 비판이 일어났는가? 잘 보면 교회가 성장한 만큼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상업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고위직 인사가 많이 배출되고 교인 수도 많이 생겨서 이제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 힘이 제대로 선용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반작용으로 좋지 않은 소문과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대통령이라더니, 뭐 장로라더니, 크리스찬 의원들이 많다더니 한 일은 뭐냐, 아, 그런 비판을 받았을 때에 좀 마음이 아픈 바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교회가 커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큰 것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정결하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에 한번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겼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때 첫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나타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 기초의 그 시작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났던 그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탄생 그 첫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령님과 연관되어 기록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기다렸다, 들었다, 힘썼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밑그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당시의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였음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교회의 태동에는요, 먼저 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먼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해야 됐던 첫 번째 중요한 순종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매우 소극적이고 별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자리, 하나님 말씀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주의깊게 이 장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교회는 사람이 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마음을 주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셨고요, 교회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다림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반대에는 아마 조급함, 성급함이 자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조급지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는 것이 조급증의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의 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사울왕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승장구 잘 되었습니다. 계속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넘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자리입니다. 숫자는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라, 사무엘의 한 말에 따라서 그들은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올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명령도 순종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죠.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대치 상태에서 7일간 무작정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루 이틀 사흘 순종했어요. 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불안감이 점점 더합니다. 3천명으로 수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면서 기가 꺾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불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참 얄궂은 것은요,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다림에 실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그 군대를 더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즉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집전하기까지 그 7일 동안의 기간이 예배 기간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예배를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예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하지 못하다가 하나님만 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7일 동안 점점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는 너무나 적고 적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다리면서 숫자를 보고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보셔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까지 따라온 여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합하여 120명 정도입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서로 대화했을 거예요. 현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같이 나눴을 겁니다. 그 약속을 함께 기다리자 모두가 동의했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울 왕에게 7일간의 기간은요 아무리 봐도 중과 부적이죠. 그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육신의 싸움은 어떤 짓을 해도 안 된다라고 인정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3천명,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군인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전쟁 불가능, 질 수밖에 없음 판정 내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바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매일매일 보게 하시는 거 보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적은 군대로도 능히 이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7일간의 기간을 주신 것인데 마지막 시험에 넘어진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잠시 도와주시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듣는 교회였어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즉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듣는,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고안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또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부터 단번에 3천명이 회개하고 결신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으라. 베드로가 먼저 들었고 베드로가 들으라 선포하며 말씀을 들려줄 때에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경청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신앙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늘 내 귀를 열어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때에 변화도 있고 새 창조도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특히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느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데서나 엉뚱한 말, 궤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음성과 분별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측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요 믿어져요. 왜 택도 없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는데도 왜 계속 속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까?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너무 믿어서 그래요.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사기꾼들은 바로 믿음에 기생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단의 교리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고요 교회에서 들리는 말이 거짓말처럼 여겨질까요?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알아갔고요 사람들이 시간을 뺏어오고 열심을 뺏어와서 자꾸 그것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죠.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데 자꾸 나다니지 마세요. 미혹당합니다.
요즘은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사이버상으로 이것이 이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대요. 사이버상에서 유튜브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에 속아서 이것저것 자꾸 듣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거 듣는 걸 끊어야 돼요.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선한 것으로 이르게 되지만, 자꾸만 왜곡된 소리, 거짓이 섞인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겨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대로 나갑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노력하는 이리 같은 존재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일단 미혹되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사기당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습니다. 분별 없이 듣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먼저 들어 진리에 의해서 거짓을 분별하는 신앙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듣고 깨달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 주신 역사가 있어요. 이걸로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렸을 때 나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죽는데 내어주었고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겉으로는 한숨 소리로 들리지만은요, 사실은 이 소리야말로 희망이 담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는 전환점과 같은 소리예요. 어찌할꼬.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무지였다, 죄악의 행동이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가 줄어들 때가 많아요. 교회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질수록 교회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어찌할 것보다는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은요, 수시로 언제나 우리가 어찌할 것, 이 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신앙,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사단 막 위협은 더해지면은요, 우리가 대처할 것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왔고 그대로 해왔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얼마나 더 이상해졌는데요, 더 깨어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된 이 경험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고민하며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탄식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변하는 세상, 더 악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좌우 이데올로기 할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다음 시대의 교회가 이끌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주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될지를 아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엇에 어디에 힘을 쓰며 삽니까? 이 말씀 듣고 회개한 무리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내 힘을, 내 능력을 사용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쓰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힘썼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요 그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할 것일 겁니다. 여러모로 수고하고 힘쓰며 헌신하는 것은 좋지만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 인정만 바라보며 하는 일은 언젠가 탈이 납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전파되지만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뭔가 불만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따랐기 때문에 모이기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배웠고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있었고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이 늘 그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주께로 오는 겁니다. 모이기에 제한되어 있어도요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였고 또 여러 사정상 온라인상으로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살기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이끄심과 감동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혜도 없고 성령님 인도 없이 일에만 내몰리면 공허합니다. 불평이 싹이 틉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 아, 그럼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고요 큰 결과가 나타나도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한 일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한 일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분야가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 기쁘게 섬기는 곳은 있는가?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힘써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고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준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강력한 교회, 능력인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병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에 더 힘쓰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 지혜는 안 되고 내 직업 갖고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변동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살면서 야, 이것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삶, 복 있는 삶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설문조사하면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신 치료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백신이 있으면 한 항체가 2년은 간다고 하네. 2년 동안 안심할 겁니다. 치료제 있으면요,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요 며칠 안에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영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보다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생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치료제 백신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들려줘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피해가도 다른 병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너희는 믿느냐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사람 마음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3장 14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격으로 준비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적이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가더라도 정결한 성도로 인정받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인생을 끝마쳤을 때 무엇을 갖고 가겠습니까? 모은 물질을 들고 가겠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잘 갖고 온 외모를 갖고 가겠습니까? 못 갖고 갑니다. 명품 옷과 백 들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평생 동안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정결한 신앙 인격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서 주 안에서 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을 써서 세상이 두려워하며 오히려 세상이 칭찬하며 우리에게 오기로 작정하는 매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거룩한 인격단 일에 힘써서 주님 기뻐하신 복된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